안녕하세요. 매쉬파거슨 고마력대 중형 트랙터 마케팅 전문가 잭 해글입니다. 오늘 소개할 장비는 매쉬파거슨 6700S 시리즈 트랙터입니다. 매쉬파거슨 6700S 시리즈는 4개의 라인업으로 130마력의 6713S 모델, 140마력의 6714 모델, 150마력의 6715 모델, 160마력의 6716 모델입니다. 이 트랙터는 4.9리터 아그코 4기통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티어4 배출가스 요구 사항에 충족하며 요소수로 디젤 산화 촉매를 하는 SCR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업 시간 동안 필터를 재생할 필요가 없어서 시간을 절약해 줄 것입니다. 6700S 시리즈 두 개의 트랜스미션 중 선택 가능합니다. 다이나 6 24단 변속기 또는 다이나 VT 무단 변속기입니다. 다이나 6 24단 파워시프트는 간편한 조작으로 변속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다이나 VT 프리미엄 무단 변속기로 연속적으로 자유롭게 변속이 됩니다. 작업 현장에서 일하거나 베일러 작업, 아주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는 작업 시 엔진 RPM과는 무관하게 완벽하고 정확한 속도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여기 전방 엑셀이 보이네요. 6700S 시리즈는 두 개의 전방 엑셀을 제공합니다. 하나는 표준 고정 전방 엑셀이고 두 번째는 서스펜션이 적용된 엑셀입니다. 표준 고정 전방 엑셀의 경우 괜찮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지만 서스펜션 전방 엑셀의 승차감은 거친 지형에서 운전하거나 장시간 작업을 할 때 더 좋은 승차감을 자랑합니다. 이 두 가지 엑셀 모두 훌륭한 기동성을 제공합니다. 이 트랙터의 주간 거리는 7700S와 5700S 사이의 중간 정도입니다. 회전 방향이 좋아서 농가를 들어가고 나갈 때, 특히 로더를 장착했을 때 훌륭한 기동성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작업 환경과 조건에 따라 전방 팬더를 선택해보세요. 6700S 시리즈에서는 두 가지 팬더 옵션을 제공합니다. 여기 보이는 이것이 표준 넓이의 팬더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넓은 팬더는 선택사항입니다. 전방 팬더는 회전이 가능한데 이는 전방 엑셀의 회전 방향에 방해받지 않도록 함입니다. 6700S 시리즈의 후방 엑셀 옵션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플랜지 엑셀, 지금 보고 있는 짧은 축의 엑셀, 그리고 긴 축 엑셀입니다. 어떤 작업을 하실지에 따라 쟁기 작업 또는 로더 작업 등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공간에 맞춰서 모든 용도의 옵션을 제공합니다. 6700S 시리즈는 두 가지 조명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기본으로 제공되는 할로겐과 LED 조명 패키지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LED 조명 패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LED 조명은 특히 야간 작업이 많은 분들께 밝은 조명이 필요하겠죠? 이곳 운전석 각 옆에 두 개의 작업등이 있습니다. 운전석 맨 윗부분엔 고정된 네 개의 조명도 있습니다. 트랙터 후방에는 팬더의 두 개, 운전석의 두 개, 총 네 개의 고정된 조명도 확인 가능합니다. LED 조명은 더 넓은 범위의 빛을 밝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없을 것입니다. 요즘 트랙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유량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6700S 시리즈에는 세 가지 종류의 펌프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98리터의 유량이 가능한 두 개의 펌프의 유압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는 분당 110리터 유량이 가능한 클로즈 센터 로드 센싱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당 190리터 유량의 클로즈 센터 로드 센싱 시스템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4개의 리어 리모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5개는 옵션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각각의 리모트는 장치들의 압력을 풀어줄 압력 조절 레버가 장착되어 있고 쉽게 제거하거나 걸어서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 파워 비욘드 밸브와 프리 플로우 리턴 밸브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넉넉한 힘과 강성을 가진 3포인트 링키지입니다. 튼튼한 3단 리프트 실린더도 있고요. 양력은 링크 끝 60cm 뒤 지점에서 4,900kg의 무게까지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드롭바가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어졌는지 그냥 보기만 해도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트랙터를 위한 캡 서스펜션입니다. 트랙터는 세 가지 다른 옵션 사항이 있습니다. 노캡 서스펜션 옵션인 경우 승차감은 조금 안 좋을 겁니다. 표준 캡 서스펜션 옵션은 기계식 스프링으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마지막으로 액티브 캡 서스펜션이 있습니다. 이는 운전석 안에서 서스펜션의 텐션을 조정할 수 있는 액티브형 옵션까지 있습니다. 운전을 할 때 운전석이 흔들리지 않는 승차감을 원하신다면 경과음을 갖춘 옵션을 선택하세요. 작업 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부드러운 주행을 원한다면
운전석을 살짝 낮춰서 조정해보세요. 또 트랙터에는 자동모드도 있기 때문에 프리셋 범위 안에서 자동으로 조정도 가능합니다. 후방 팬들을 살펴보면 작업 현장을 쉽게 만들어줄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BTO 온오프 스위치로 리어 리모트 중 하나로 베일러 작업 시 유압잭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도구를 장착하고 밸브를 연결하면 들어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핸더에서 손쉽게 만지죠. 또 하나 3포인트 링크 조절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정된 도구를 걸어야 할 때 트랙터를 후진시킨 뒤 내려서 3포인트 조절함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이쪽으로 손을 뻗어 위아래로 움직여 고정된 도구에 다가가면 됩니다. 이 트랙터는 ISO 버스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O 버스 규격을 지원하는 베일러나 장착할 도구가 있다면 컴플라이언트에 플러그만 꽂게 되면 운전석 안에 필드스타 5 터미널을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6700S 시리즈의 운전석에 올라가 보겠습니다. S 시리즈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싶으셨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프리미엄, 안락함, 단순함, 정말 훌륭한 운전석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좋은 가시성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편안합니다. 작업 현장에서 장시간 일할 때는 굉장히 필요한 사항 중 하나죠. 여기 핸들은 틸트 기능 텔레스코핑 스티어링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쪽을 보시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조수석이 있습니다. 에어라이드 시트도 가능합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슈퍼 럭스 시트는 온열 기능, 요추 소프트 같은 몇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6700S 시리즈에서는 옵션으로 제공하는 필드스타 5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카메라 화면을 보여주는 데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베일러의 매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쪽에 카메라를 두고 필드스타 5 모니터를 보면서 작업이 가능합니다. ISO 버스에 연결된 장비까지 호환 가능합니다. 지금 연결된 것은 없지만 만약 원형 베일러를 장착하려 하고 이 트랙터에 연결하기를 원한다면 ISO 컴플리언트를 연결하여 필드스타 5 모니터를 통하여 원형 베일러를 작동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토 가이던스 기능도 있습니다. 정교한 기능의 노바텔 또는 트림블 수신기가 장착되어 필드스타 5 터미널을 통하여 작동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작업에 맞춰 정교함의 수준을 설정하여 업그레이드를 하면 모든 것이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모니터를 통하여 섹션으로 나누어 제어하고 결량 적용이 가능합니다. 6700S 시리즈의 옵션 모니터는 C1000 모니터입니다. 이 모니터는 트랙터의 모든 기능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유압과 유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H3와 H4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오토 가이드와 3포인트 링크를 조절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이스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이스틱에 바로 적용되기 때문에 H3에서 H4의 핫 버튼으로 링크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이건 멀티패드 조이스틱입니다. 6700S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이고요. 앞으로 살짝 밀거나 뒤로 당겨 속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이나 VT 또는 다이나 6 변속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이 버튼은 TPO 온오프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오토 프리셋 엔진 속도를 제어하는 버튼입니다. 이것은 3포인트 히치를 올리거나 중립, 내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C1 또는 크루즈 스피드 1과 크루즈 스피드 2가 있습니다. 이 버튼들은 두 개 모두 조절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C1은 시속 1km에서 5km이고 C2는 시속 1km에서 10km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크루즈 모드 1으로 작동이 됩니다. 파란 버튼은 리어 리모트를 제어하기 위한 버튼입니다. 맨 위 버튼은 익스텐드, 중간 버튼은 리트랙트, 아래 버튼은 플로트입니다. 이 버튼은 헤드랜드 관리 버튼으로 시퀀스를 시작하기 위해 설정하거나 간단하게 오토 가이드로 맞춰둡니다. 이 버튼은 트랙터의 셔틀 버튼으로 트랙터를 앞뒤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멀티펑션 조이스틱입니다. 만약 로더가 장착된 트랙터를 가지고 있다면 이 조이스틱으로 로더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리어 리모트 1과 리어 리모트 2를 조정하고 싶다면 조이스틱을 이 방향으로 움직여서 리어 리모트 1을 이 방향으로 움직여서 리어 리모트 2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셔틀 버튼입니다. 로더를 장착하고 후진을 할 때 리버스 버튼을 누릅니다. 앞으로 가고 싶을 때는 포워드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트랜스미션 세팅 역시 가능합니다. 트랙터 속도를 내릴 때, 속도를 올릴 때 이 버튼을 사용합니다. 여긴 H3와 H4 버튼입니다. 오토 가이드나 3포인트 히치 낮추기, 라이브 서드 기능 또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버튼만으로 그래프를 닫거나 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두고 싶은지에 따라 이 버튼만으로 충분히 조절 가능합니다. 편리하게 팔걸이 부근에 위치한 이것은 스로틀 조정판이고 3포인트 히치를 위한 컨트롤러입니다. 콘솔 위에는 리모트 3, 리모트 4가 있는데요. 이것들은 전자 핑거팁형 컨트롤입니다. 이 버튼은 우리가 안전을 위하여 위압잠금을 걸어야 할 때, 풀어야 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이나 VT 트랙터에 있는 다이나믹 트랙터 매니지먼트 버튼입니다. 이 버튼으로 크루즈 스피드 1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크루즈 스피드 2는 이곳으로 올리거나 내려서 설정합니다. 이 버튼은 페달 모드에서 T레버나 멀티패드로 바꿀 수 있는 버튼입니다. 트랙터의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풋페달을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만약 C1, 크루즈 스피드 1을 시속 7마일로 조절하고 싶다면 다이얼을 7마일까지 올려주면 됩니다. 이것은 PTO 스위치입니다. 전원을 켜기 위해선 앞으로 밀면 되고요. 끄기 위해선 뒤로 당기면 됩니다. 이것은 오토 버튼입니다. 3포인트 히치를 올리면서 동시에 PTO를 끄고 싶을 때 3포인트 히치를 내려두면 PTO가 자동으로 재가동됩니다. 이쪽은 B필러입니다. 모든 것이 사용자가 편리하도록 위치해 있습니다. 캡 서스펜션, 오토가이드, 전방 엑셀 서스펜션, 차동 잠금 장치, 사륜구동, 조명, 시동 스위치, 경고등. 이 버튼은 멀티기능 조이스틱에서 로더나 리어 리모트로 변경 가능한 버튼입니다. 3포인트 히치의 최대치 설정, 내리는 비율, 드래프트 컨트롤과 소프트 라이드 버튼입니다. 소프트 라이드 버튼은 우리가 3포인트 히치로 무거운 도구를 옮길 때 이 버튼을 켜면 운행 시 충격을 최소화합니다. 다음은 540, 540 에코, 1000, 1000 에코, PTO 세팅. 이쪽은 모두 작업등과 신호등입니다. 6700S 시리즈 트랙터의 모든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쯤 되면 스펙을 조금 낮춰도 될지, 제일 높은 스펙으로 무장해야 할지 아셨을 것 같은데요. 제일 높은 수준의 정교한 기술, 멀티패드, 멀티기능 조이스틱 등은 여러분의 작업 현장을 더 편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매시파워선 6700S 시리즈 트랙터 관련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가까운 아사텍 대리점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